800은 광학시프 파인더를 탑재한 DSLR로서 기본적으로 광학 파인더를 이용한 촬영을 진행하며 LCD를 보며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 모드는 별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. 라이브 모드 전원 레버가 사진과 동영상 두 가지를 상시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라이브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해당 라이브가 시작됩니다. 라이브가 개시된 상태에서도 사진과 동영상을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. 3.2인치 LCD이기 때문에 화면의 가시감은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AF 모드는 마찬가지로 AFS와 AFF 두 가지 모드가 제공됩니다. AFF 모드는 AFC 모드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더 동영상 촬영에 유리한 그런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AFS 모드에서는 얼굴 인식, 와이드, 단위 직각점, 피사체 주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상차하고 좀 다르게 컨트라스트 레이프의 특징들을 잘 활용한 그런 촬영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피사체 주적을 이용한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.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트 레이프이기 때문에 왕복 구간을 한 번씩 최소 촬영 거리가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는 촬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차와는 다르게 확실히 좀 느린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다시 한번 초점을 잡을 때의 과정은 역시 컨트라스트 AF의 단점을 잘 극복한 느낌은 아닙니다만 과거 DSLR들의 컨트라스트 AF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AFF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AF를 자동으로 바꿉니다. AFS 모드하고 다르게 조금 더 자잘하게 AF를 이동하기 때문에 구동 소음은 좀더 발생합니다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동을 제공합니다.